지금 흐르는 이 음악에 어? 이거? 나 이거 알아. 반가워하는 분들은 분명히 10여 년 전 저녁 6시면 라디오를 들었을 거예요. 툭 내뱉은 말을 하는 DJ의 목소리와 그녀가 추천하는 음악들에 마음을 뺏겼을 거고요. 그때 그 DJ랑 다시 만나보실래요? 89.1 MHz KBS 쿨 FM 개국 50주년 전설의 귀환 DJ 라이브. 오늘의 전설은 이상은 씨입니다. 이분을 실제로 뵙다니, 그리고 이분의 라이브를 가까이서 감상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상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목소리에 반가워하는 청취자들이 지금 저기 여기 막 아우성을 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팬들이 연령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쯤 되면 꾸벅꾸벅 졸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세대가 또 그렇게 바뀐 건가요? 그럼요. 예전에는 뭐 밤을 꼴딱꼴딱 새도 괜찮았던 세대였었지만 이제 좀 지금은 체력의 한계를 느낄 만한. 뭐 지금 애 재우다가 자고 뭐 이러겠죠? 아,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또 애기 재우다가 깨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쵸. 애기가 자꾸 깨서. 그렇죠. 못 자죠. 못 자지. 아, 네. 그럼요. 정말 반가워할 우리 옥탑방 가족들에게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봤나? 어쨌든 옥탑방 가족분들에게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 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상은 씨 모시면서 깔렸던 음악이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상은의 사랑해요 FM 오프닝 시그널이었는데 허브 엘퍼트의 라틴 레이디. 오랜만에 이 노래 흘러나오는 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외로 문제 있네. 네. 아, 이 음악을 그래도 1년 동안 들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세대의 문제죠. 기억이 안 나기. 네, 놀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이상은 씨의 멋진 라이브를 위해서 연주자분들도 함께 나오셨어요. 네. 각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박성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퍼커션 치는 이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김진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 세 분의 그 같이 연주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상당히 조용조용하시네요. 다들 차분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속을 모르겠달까? 아. 저 이제 같이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저희 팀으로 네. 두 달 됐나? 아. 처음에 원래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내숭 떨고. 아직 두 달이면은 그러니까. 내숭 떨 시기인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네.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신다는. 네, 오늘 한번 처음으로 네. 저희 미팅 좀 하고 미팅이 뭐 미팅 미팅 뭐. 맨입으로 미팅을 하겠어요 이 밤에. 예. 그렇지만 뭐 예. 이제 서로 좀 어색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털어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잘해요. 네. 정말 실력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분들을 모셨군요. 한 셋째, 넷째 가는 거. 아, 세, 넷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상당히, 예. 마음에 네. 들어요. 잘려려고 그랬다가. 농담이에요? 네. 아, 진짜 농담인데? 상처 네. 받는다 또. 그러게요.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 섬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상은 씨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올해가 89.1 MHz KBS 쿨 FM의 개국 50주년을 맞았어요. 우! 박수 많이 치네요. 아니 50주년밖에 안 됐나요? 한 100주년 됐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직 50주년이에요. 아직 50주년. 그럼 네. 1900 어떻게 돼요? 1965년부터 아닌가요? 60년인가요? 1960년인가요? 아, 제가 수학을 못해서 65년이군요. 5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65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65년이면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기원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태어나기 기원전인데. 여기 다들 다 우주 먼지였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KBS 쿨 FM에서 50주년을 맞아서 몇 가지 특집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중에 전설의 귀환 DJ 라이브. 아, 정말 멋진 제목입니다. 제목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전설이 귀환한다. 저 1년 만에 잘렸거든요. 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막 아직도 좀 정말 치욕스러운데 그건 전설이야. 전설은 그것도 지금 담당 저기 정희석 PD 선생님한테 잘렸는데. 아, 사실 저희 PD님이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옥탑방 PD님께서 당시 이상은 씨 프로그램을 맞아요. 예. 제가 정말 난감하게 해드렸죠. 아, 어떤 일들이 있으셨길래 난감하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이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영국에 한 1년 정도 한참 한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네. 네. 전혀 한국을 모르는 약간 좀 그런 잊어버린 일본에 좀 오래 있고 뭐 네. 영국 가서 좀 한 1년 살다가 나와서 뭐라 해야 되나 그때 영국에서 들었던 이상한 음악들 있잖아요. 왜 영국 라디오에서 나올 것 같은 아주 그 트렌디한 세계를 거기서는 트렌디한데 여기서는 막 날 너무 시끄럽고 막 뭐 클럽 막 이런 것도 틀고 그때는 지금은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로선 좀 파격적인 네, 좀 파격적이었죠. 있군요. 그래서 좀 많이 미움도 받고 결국 잘리고 근데 무슨 전설이에요. 전설. 아유, 진실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피디님이 자르신 건 아니죠? 아, 피디님이 자르신 건 아니죠. 네, 그쵸? 저분이 저의 그런 전인 혁명을 해야 된다 뭐 새로운 음악을 그럴 때 은근히 이제 네.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되게 조용히 동조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오케이란 뜻이죠. 네. 잘 아시는군요. 네, 위에서 잘린 거죠. 단명하신 걸로 전설이 아니었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렇게 뭔가 아쉬울 때 헤어지면 되게 또 그 기억이 오래 남고 좋은 기억으로 남잖아요. 결국 저는 이제 정희석 PD 선생님하고 PD님하고 좀 막역한 사이가 됐죠. 좋은 사이랄까? 아니면 뭐 언제든지 이렇게 저는 무척 친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저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참 정이 많이 들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할 때 그래도 이렇게 친구니까 동갑이니까 뭐, 그냥 가만히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기다리 아저씨처럼 기다리 아저씨가 거기서 왜 나올까 하면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는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방관자 아니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튼 예, 그랬어요. 그랬군요. 되게 좋은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좋았어요. 네. 저는 참 예. 많이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사랑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전직 쿨 FM DJ들을 모셔서 라이브도 듣고 네. 또 DJ 시절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4월부터 한 달에 한 분씩 모셨어요. 한영애 씨, 홍경민 씨 그리고 YB, 윤상 씨, 이수영 씨에 이어서 마지막 전설로 이상은 씨가 나오신 거니까 대미를 장식하시는 거죠. 아니 대미 치고 너무 짧았어요. 짧은 대미였나? 아무튼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아, 네. 근황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어떻게 지내요? 우리 성도 씨. 네. 예. 기타의 박성도 씨가. 아니, 뭐, 저희 그냥 음악만 하죠. 대변인. 대변인으로서. 많은 무대에서. 네. 멋진 공연하고 계세요. 예. 라이브 참 많이 하시죠. 그쵸. 라이브가 많죠. 거의 다 라이브 하시죠. 라이브 해야죠. 뭐, 제가 춤이 돼요. 뭐가 돼요. 아니, 지난달에도 좀 특별한 공연을 하셨죠. 아, 지난달이었나, 그게? 그쵸.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거. 예, 예, 예. 네. 네, 네. 국악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 상당히 독특한 공연이라고 들었어요. 예, 뭐 어려웠어요. 아,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상은 씨가 어렵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려운 건지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러니까 준비도 그렇게 네. 뭐 물론 대중음악이 어렵지 않다 그런 건 아닌데 국악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예. 그래도 뭐 본인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많이 좀 반영하시는 아는 게 있어야 아이디어 내죠. 겨우 잘 끝났어요. 예. 그렇군요. 네. 나오신 김에 또 앨범 얘기도 듣고 싶은데 네네. 지난해 새 앨범 발표하셔서 룰루 네. 15집입니다. 15집. 매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네, 늦었네요. 네. 네.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제야 축하를 드리세요. 아, 그래도 뭐 축하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네. 네. 그 어떤 인터뷰에서 곡을 만들고 부르는 가수들의 곡들을 보면 그 가수 내면의 기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15집에는 이상은 씨의 어떤 내면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되게 진지한 버전에 얘기하고 웃기는 버전에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주세요. 아니, 이 밤에 근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차분히 쉬면서 이렇게 듣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니 웃긴 것도 좋아하세요. 웃긴 것도 괜찮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웃긴 거를 일단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는 심야 방송이 네. 웃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죠. 분위기 다들 이렇게 사색적이랄까 뭐 이렇게 신앙송 이런 거 하고. 저희도 사실 신앙송이 있습니다. 아, 있구나. 아, 있구나. 글쎄요. 사실 노래들이 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번에. 왜냐하면은 어찌저찌 돼서 제가 편곡이랑 그걸 다 이제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은 사운드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해서. 아, 본인이 만드시기에. 모든 곡을 쉽게 예, 했죠. 그러니까 뭐, 멋있긴 안 들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네. 그, 로직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배워서 그것도. 그래가지고 끝까지 했다는 걸로 그냥 스스로 의의를 두는 정도? 그러나 뭐 혼자서 온전히 다 거의 예 처음부터 만드셨네요.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예. 아, 뭐 왜냐면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맞죠, 성도 씨. 그렇죠. 그때 당시 요즘에는 스튜디오를 집으로 옮겨서 거의 다 홈 레코딩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 성도 씨도 팀이 있잖아요. 예, 원펀치라는 팀 네. 활동 다 홈레코딩하고 아, 그래서 그게 다 한때 네. 홈레코딩을 못하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예, 홈레코딩을 할 줄 모르면 뮤지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래서 막 홈레코딩이 엄청나게 붐이었을 때 딱 15집을 내야 되는데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래 잘하시는 분은 홈레코딩 못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노래가 좋으면 아, 그 좋은 노래 지금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상은 씨의 노래를 라이브를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성도 씨가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처음 라이브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기대돼요. 처음 라이브 곡은 일단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게요. 비밀의 화원으로 할까요? 좋아하는 예. 곡이에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
행복해줘 나를 위해서. 그 비밀의 화원. 네. 이렇게 듣다니. 네. 어, 야심한 밤에 노래. 아니 근데 니. 목소리가 전혀 밤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게. 네. 상당히 잘 풀리셨네요. 목소리가 되게. 어, 그렇구나. 네. 다행이네요. 되게 아름다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가수분들이 밤늦게 부르면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유지원님도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척 하고 있습니다. 깨꼬리 두 마리가 앉아 있는. 아, 박성도님이 박성도님이 은근히 방송 웃겨요. 네, 네. 상당히 어, 원펀치 네. 어. 원펀치로서 원펀치 날려보셨대는데요. 어, 좀 네. 약간 티가 나요. 그리고 저희 그 옥탑방에 나오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예, 네, 제가 사실 작년에 장윤식 씨께서 방송하실 네. 때 어. 그때 제 앨범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 앨범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은 씨가 앉아있는 이 자리 같은 곳에 나오셔서 이제 소개하고 네. 토크를 하셨군요. 그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벌벌 떨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 무대가 아니까 너무 편한. 이게 좀 이렇게 방관자가 되면 약간 편해지면서. 네, 사실 좀 방청객이 된 기분이에요 지금 들면서. 방청객. 아, 이렇게 말 많이 하는 방청객이 어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쌍방향으로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앞으로 말을 아, 웃겨. 어, 자주 걸어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 KBS 쿨 FM 개국 50주년 기념 연속 기획 전설에 귀한 DJ 라이브 이상은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모실 때 말씀드렸지만. KBS 쿨 FM에서 1년간 이상은 씨가 DJ를 하셨고요. 프로그램 이름은 이상은의 사랑해요 FM. 2003년 가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상은의 사랑해요 FM. 이름부터 참 달달한데요? 예,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저도 좀 어렸고 또 팬들도 상당히 젊었어서 네. 나름 예 나름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새로운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뭐 다들 팬들하고 같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뭐 부르유토끼 하느라고 동전 모으기도 하고 우와. 뭔가 그 같이 그냥 라디오가 아니라 그 라디오를 통해서 반상회를 하는 것 같은. 어. 그런 거였어요, 좀. 근데 또 풍문으로 예. 듣기는 종종 번개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로운 사람들 모여 해서 모이고 네. 몇 번 더 그렇게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는 어, 무척 그 청취자분들하고 친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괜찮죠, 요즘은? 어. 아, 이렇게 막 방송하는 날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그러면 아, 끝나고 치맥하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별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송에 대고 우와. 끝나고 우리 모이자고 아. 그랬더니 다 모이는 거예요. 바보들이. 대박이에요. 저도 바보고 듣는 사람들도 바보고 그냥 막 모여서 막 놀고 약간 좀 바보들의 행진? 재밌었어요. 방송으로 번개를 모집해서 네. 즉석에서 그냥 오고 와 진짜 영화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DJ도 좀 너무 좀 개념이 없고 아니 그게 멋진 거죠. 또 그것도 막 또 사람들도 또 모이고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아마 자꾸 세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좀 세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에 많이들 순수해서 지금 같으면 어떤 방송에서 끝나고 모여라고 모이나요? 저희 방송은 새벽 2시에 끝나가지고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네. 걸 하면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뭐,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부르유토끼 하자 그러면은 짝짝 야 아니 근데 정말 그 실제로 그러니까 사연으로만 만나다가 실제로 이렇게 오는 청취자들을 보면 느낌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다 아는 얼굴들? 아 그 금방 너무 친해져서 예. 물론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늘 그 게시판 점령하고 있는 친구들 아 그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모르겠죠. 거리도 있고 뭐 이럴 수도 네. 있는데 저희는 그냥 뭐 무척 친하게 지냈어요. 네. 신기한 거예요? 어 조금 신기해요. 저희 새벽 2시에 못 만나니까 부럽기도 그렇구나. 하고. 아 그렇구나. 아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 해볼까요? 그러니까 방송 전에 만나는 것도 좋죠. 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치맥하고 들어와서 음주방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청도 좀 하고. 어, 박수도 그, 치고 그게, 얘기도 그게 하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뭐, 상당히 요즘 문화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들은 무척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청취자니까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냥. 같이 노는 느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80년대 라디오랄까? 90년대 라디오랄까? 예전에 라디오가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네. 어, 방청객도 늘 있고, 방송국에 늘 이 청취자분들이. 예, 늘 기다리고 있고, 가족 같은 느낌이고. 그런 게 싹 없어졌죠, 요즘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가. 예. 진짜 너무 많이 친해지고 오셔서. 막, 예. 가족처럼 되고. 그렇군요. 그랬었죠. 요즘은 SNS에서 가족이 되죠. 아, 맞아, 맞아. 요즘은 또 저희가 네. 네.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근데 또 얼굴을 보고 있어요. 또 이 라디오로 모여라 그랬을 때 모이는 감도.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아날로그적으로 네. 돌아가서. 네. 그렇죠. 어, 이번에 두 번째 라이브 곡 청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성도 씨 어떤 곡이 좋아요, 이 야밤에? 어, 이거 신청곡으로 네. 또 가는 건가요? 아, 예. 네 글자짜리 제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글자 제목. 이유가 뭔데, 이유가? 아니, 왠지 짝수 시간에 방송이 되는 거라서. 아. 두 글자는 네 글자 내가... 많은데? 그 중에 몇 개 골라 어떤 걸 골라야 되나요? 글쎄. 삶은 여행이 어떨까요? 삶은 여행? 어, 그 네 글자예요? 네, 그러네. 삶은 여행. 삶은 여행.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네. 삶은 여행. 듣겠습니다.
감사해 시들었던 마음이 꽃피기 드 넓은 저 밤하늘 마음속에 품으면 투명한 별들 가득 어제는 날아가 버린 새를 그려 새장 속에 넣으며 울었지 이젠 나에게 없는 걸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들을 아느리 삶은 계속되니까 수많은 풍경 속을 혼자 걸어가는 건 두려워했을 뿐 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어야 했던 것 눈물 잉크로 쓴 시 다시 일어나 영원을 향한 여행 떠나리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더 걸을 수 없으니 수많은 저 불빛에 하나가 삶은 여행 이상은 씨의 라이브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이상은 씨가 우리 쿨 FM에서 KBS 쿨 FM에서 DJ를 할 때 그 시간대가 오후 6시부터 8시 딱 그 2시간이었어요. 네. 딱 퇴근 시간 혹은 저녁 식사 시간이잖아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해지는 게 애매한 시간이라 그때가 식사 시간인가요? 그렇죠. 8시부터 좀 늦고 6시부터 8시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구나. 보통은 언제 드시는 건가요? 그래요. 보통 한 5시 정도에 점심 먹지 않나요? 아점 아니에요? 아, 점심 드시고 오시는구나. 네. 그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일일 일식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 뭐 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야, 뭐 바쁘다기보다 사실 라디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삶의 모든 게 거기에 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리고 이게 사실 정해진 시간에 계속 출근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거의 뭐 회사원이죠. 직장 네.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고 네, 맞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뮤지션들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뭐 생활도 조금 불규칙하기도 하고 네. 그러는 분들이 많아서 익숙치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오죽했으면 번개를 했겠어요. 일탈하고 싶어서. 아, 그런 거 좀 해소하자. 뭐여라, 아, 답답하다, 뭐 이러면서.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뭐라 그랬나.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좀 약간,
그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네. 사는 이유가 그렇게 좀 그렇게 해야 조금 창의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히게 생활한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네. 약간 좀 자기 마이 페이스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페이스를 맞춰가야 뭔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런 직업이어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솔직히 고백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한 3시나 4시쯤 일어나서 네. 예, 방송을 와요. 그럼 저는 이제 아침을 먹고 오는 거죠.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 집에서 좀 밤을 샌다든지 아니면 밤 시간을 좀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자고 아마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꼭 저녁 시간은 아니고 한 낮 정도 되는 삶을 사시는 거였네요. 그 정도 시간대면. 예,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충분히, 예. 아름다운 시간대예요. 뮤지션들에게는. 근데 다른 방송국에서는 11시 방송을 한 아침? 그건 새벽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때 아주 뭐 난리들이 났었죠. 이상은이가 이 시간에 일어난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 뮤지션들은 그런 게 조금 예, 어렵죠. 양쪽을 다 하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DJ를 많이 하셨어요. 사랑해요 FM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네. 정도로 많은 방송을 하셨는데 거의 10개 가까이 하셨네요. EBS에서도 하시고 KBS는 그 사랑해요 FM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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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02년도에 네. 그 방송이 유일하시고 주로 다른 곳에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KBS 좀 많이 사랑해 맞아요? 주세요. 진짜 전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설로 모신 겁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네. 영국 밴드 더 버브의 리더 리차드 애쉬크로프트를 좋아하셔서 노래 틀 때마다 네. 여러분의 형부예요. 이렇게 소개하셨대요. 맞아요. 네. 형부인가요? 지금 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런 이상한 얘기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땐 더 했죠, 뭐 지금보다. 그럼 형부가 여러분 계신가요? 형부는 한 명이죠. 네. 계속 리차드 애쉬크로프트만을 사랑하시나요? 아니 그 이후에 이제 또 예. 오다기리 조를 무척 좋아했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끝났고 예. 네. 뭐 그랬었었었었죠. 네. 아쉽네요. 아쉽죠? 지금은 아 지금은 뭐 글쎄요. 지금은 리차드도 어른이 됐더라고요. 네. 실망스럽네요. 다음 라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죠. 어떤 곡 들어볼까요? 세 번째 곡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 세 번째 곡은 네. 지난해 나왔던 앨범 중에 청해 들어도 될까요? 네네네네. 인생은 아름다워? 괜찮으세요? 네. 오! 청해 듣겠습니다. 오!
지난해 나왔던 15집 앨범 중에 들었어요. 인생은 네. 아름다워. 이상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곡은 퍼커션이 참 멋있게 들리는 곡인 네. 것 같아요. 정윤 씨. 이정윤 씨가. 네. 네. 어떠세요? 이런 곡을 이상은 씨와 함께 연주하시면. 아, 영광이죠. 제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저 네. 약간 영웅 약간 그런, 네. 제가 돈을 지금 처음 말씀드릴게 네. 돈 주고 처음 간 공연이 네, 이상 그럼 진짜 대단한 네, 건데 표를 사서 대학로에서 와. 소극장에서 공연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구나. 야, 그런 이상은 씨랑 같이 지금 네. 한솥밥을 먹고 있는 소리가 됐군요. 야, 행복하시겠다. 진짜 조용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엄청난 팬인데 표현을 안 하고 이제야 말씀을 하셨어요. 두 달 만에. 저도 상당히 조용한 걸 좋아해요. 네. 놀 때 빼고는. 지금 절감 분위기인데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할 말들은 다 하잖아요. 꼭 필요한 말은 하시는. 네. 네. 원래 이 친구가 예전에 헤비메탈 드럼이었어요. 아니, 너무 여자 드럼 생기셨는데 아유, 마르시고. 음악을 처음 했을 때는 헤비메탈 네. 드럼. 아, 그렇죠. 야. 이분들이 다 장난이 아닌 분들이에요, 에너지가. 네, 조용히 계시는데. 음악할 때만 에너지가 나오면 되겠구나. 맞아요. 네. 저기, 퍼커션의 이정윤 씨도 어린데 피아노를 저 정도로 치려면 도대체 몇 살 때서부터 피아노를 친 걸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몇 살 때부터 쳤어요? 건반의 김진아 씨. 여섯 살 때부터. 거봐, 거봐, 그런 느낌? 장인이네요, 장인. 네. 난 여섯 살 때 만화 영화 봤는데. 대단하다. 네, 대단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칭찬을 많이 해줘야 이제 네. 행복하게, 네. 마음에도. 네. 네. 진짜 잘해요, 열심히. 네, 또 오늘 화기애애한 뒤풀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기애애할 수 있을까? 아무도 말을 안 할 것 같아. 술 먹으면 말해줘야 아, 술을 한번 이제 먹여보시면 그러니까. 진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해요 FM에서 총 방송 날짜가 당시에 364일까지 채우셨대요. 그러니까 애청자들이 너무 아쉽다. 하루가 아쉽다. 그래서 하루치 방송을 직접 네. 만들어서 이상은 씨한테 헌정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친했어요. 그때 팬들하고 지금도 만나요. 예. 와. 예, 뭐 가족 같은 느낌? 그렇군요. 예, 진짜 가족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뭐 얘 바보들아 그래도 화 안 나는 그 정도로 아마 예 근래 또 다 같이 또 모일 거예요. 또 이제 예. 조만간 번개가 잡히는. 예 모르겠어요. 좀 그러네요. 바보들아 말고 좀 더 센 욕을 한번 해보시면 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어떤? 아니 제가 방송에서 얘기 못하지. 아니 근데 예. 가족 같아요. 가족 같고 서로 뭐 친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이상은 씨도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어떤 매체 자체보다는 그 사람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디오 듣는 사람들은 다 좀 정이 있잖아요. 아우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구수한 게 느껴져요. 구수하죠. 근데 그래서 금방 친해지는 것 같고 또 정도 오래 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물론 음악을 좋아하시는 팬들도 있지만 이제 제 라디오를 좋아해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보면은 촌스러워요. 착하고 촌스럽고 마음이 따뜻한데 좀. 그런 요즘에 흔히 볼 수 없는 요즘 타이틀? 세상에 약간 적응하기 네. 힘들 수도 있는 그런가? 그럼 지금 만약에 DJ 제이가 들어오시면 하실 의향도 있으세요? 아, 글쎄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많은 어떤 것들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 이번에는 음반을 내야 되는데 라든지 쉬어야 되는데 라든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라디오 했으면 할 때 그 얘기가 딱 들어오면 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라디오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또 뭐 들어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했는지 막 꾸역꾸역 끼워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런 거죠. 제가 사실 이상은 씨의 이 화려한 경력, 정말 엄청난 DJ 경력에 비하면 네, 굉장히 얕은데 저에게 그 전설의 귀환 DJ로서 전설로 귀환한 DJ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저는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는 게 제가 무슨
전설. 어, 그러니까 그것도 레전드. 50주년 기념 막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고 막 이래서 저 지금 되게 떨고 있었거든요. 쫄았는데요. 예.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일로서 뭔가를 하는 면도 있겠지만 만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 네. 뭐 저는 뭘 가르쳐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게 뭐 아마 예 발음도 안 좋고 예 아유. 아나운서도 아니거니와 그냥 제가 오로지 밀고 나간 건 잘 논다 사람들하고 잘 논다 그냥 그런 거였는데 예 저도 번개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전수 받을 수 있는 기술은 이제 번개 기술. 아 번개 기술 좋죠. 예. 번개 기술도 좋고. 실제로 그분들 되게 괜찮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예, 뭐 SNS에 네.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막 서로 막 수다 떨고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청취자분들도 서로서로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게시판에서. 그렇죠. 그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민원 이런 거 막 해결해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더 DJ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마음을 안 열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 그러니까 뭔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아 그러면 사랑방처럼 되고 막 이런 거 네. 체력이 많이 딸린다는데 방송을 사유화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사유한다. 사유화. 어, 네. 내 거. 사유화. 내 시간. 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유지원의 옥탑방 라디오. 네. 그렇죠. 네. 네. 이걸 강조하면서. 알겠습니다. 라이브 이번에 또 청해드릴까 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네 글자 역시 네 글자 노래 중에 한 곡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두 분이 뭐 짜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짰어요. 네 글자가. 그렇구나. 네 글자. 아니 뭐 네 글자도 네 글자인데 많이들 아시는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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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노래방에서 한 번쯤 불러보셨을 텐데. 저도 많이 불렀어요. 그래요? 저도 많이 불렀어요. 담다디? 그거는 담다디는 세 글자인데? 아니, 글자 말이야. 그래요. 언젠가는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언젠가는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네네. 이야, 청취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유지원의 옥탑방 라디오 89.1MHz KBS 쿨 FM 개국 50주년 특집 전설의 귀한 DJ 라이브. 오늘은 2002년 가을부터 사랑해요 FM DJ였던 이상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설의 귀한 DJ 라이브의 대미를 올해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미에 많이 부담스러워하시지만 아,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예. 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이상은 씨가 15집을 내셨고, 네. 지금 정말 한 가수로서 대단한 숫자인데, 15. 이제 16집은 우리가 또 언제 기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내실 거죠? 16집. 산울림 선배님이나 뭐 이렇게. 조용필 선배님처럼 음악만 계속. 아, 예, 16집 준비 중이에요, 심지어. 심지어 준비 중. 네. 그냥 계속 음악 준비하고 뭐 일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16집 준비 중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어요. 구상하느라고. 아, 어떤 걸 공부하시나요? 공부하면. 그러니까 뭘 어떤 내용을 노래해야 될지는 공부해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고. 네. 컨셉도 이제 정해서 그거하고 관련된 것들 생각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번에는 그 공무도화가 같이 만들었던 일본의 네. 그 프로듀서 분이 또 오랜만에 같이 뭉치자 이러셔가지고 네. 또 그분은 또 스웨덴 쪽이랑 뭐 스웨덴 쪽에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서 뭐 가끔 보면은 뭐 아바가 만든 스튜디오 이런 데도 가시고 이제 좀 예 좀 국제적인 분이신데 네. 이번에 또 다음 음반 만들 때는 또 스톡홀름에 가자 또 이러세요. 그래서 좋겠다. 무조건 가죠. 예. 좋겠다. 부럽다. 김밥 싸들고 저 가죠. 그래서 재밌는 음반이 나오겠구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많은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이브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 아,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야속하지만 그러니까요. 가시기 전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남기고 싶은 얘기요? 그런 거 없어요. 뭘 남겨요, 남 얘기는. 빨리 자요, 자. 네,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근데 뭐, 예. 박성도 씨도 너무 오늘. 네. 예. 아. 누나를 도와, 열심히. 네, 기타의 네. 원펀치, 박성도 씨. 오, 그러니까. 네, 훌륭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퍼커션의 네, 이정윤 씨와 건반 김진아 씨. 네. 모두 함께 해주신 시간까지. 네, 감사드리고 네. 이 늦은 시간에 끝나고 또 뒤풀이까지 가셔야 되니까 네, 괜히 그렇게 말해놓고 요 앞에서 얘들아 미안해 나 피곤해서 오늘 안 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연령이 아닐까나 아, 그렇군요 아, 예. 농담이라는 걸 어쨌든. 밝혀드리면서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는 어떤 곡인가요? 모두를 잠속에 빠져드는 곡으로 네. 아, 빠져드실 수 있도록
네, 어기어디어라 준비를 해봤어요. 어기어디어라 이 곡 네. 들으면서 이상은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네. 앞으로도 16집에서 또 다른 많은 라이브 무대에서 좋은 음악 자주 만나길 기대할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 2부에 돌아올게요. 바람도